다 같이 잠깐 일어나셔서 묵념하시면서 우리 순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우리 많은 선열들을 위하여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이하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홍 상임 대표님 잠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저희 심포지엄 토론회를 갔습니다. 예정된 대로 말씀드리는 시간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허용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다 함께 큰 정치 행사, 정치 과정이 하나 끝났습니다. 뭐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그 소위는 간직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뭐 3년여 전부터 준비해오고 활동해온 유신청산, 올해가 바로 박정희 유신 선포 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더 긴밀하게 준비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구체적인 입법안, 국회 제출할 입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벌립니다. 뭐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국회를 믿고 시작한 일입니다. 국회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주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 유신 50년 청산위원회에 국회의원님들 다섯 분의 공동대표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인재근 의원님과 이학영 의원님은 지금 미국 출장 가신 것 같고요. 소병은 의원, 이용선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님이 계십니다. 초반에는 지금 와 계시는 서른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고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법안은 저희 유신청산 민주연대, 지금 다시 거기에서 새로이 발족한 유신 50년 청산위원회의 입법 법률위원장이신 송병준 변호사께서 오래전에 작성해서 마련해서 그동안 내부 토론을 거치고 보완 절차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을 거쳐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동대표 의원님들과 함께 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법안을 마련하신 송병춘 변호사님도 이런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의원님들께서 자신들의 의정활동의 우선 목표로, 최우선 목표로 해주시면 제일 고맙겠고요. 그래서
의정 활동에 중요한 그 목표이고 또 성과 또 실적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보람을 여기서 찾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좋은 토론 해주시고 물론 전문가 여러분들 외에도 방청객으로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계속 저희 심포지엄이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고 정리해서 이 법안은 또 이제 오늘이 거의 마지막 순서일 것 같은데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서 입법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마음속도 지금 뭐 뒤숭숭할 상황인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가 오늘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이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실 분 한 분만 마스크를 좀 내리시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오늘 의원님들 세 분이 오셨는데 또 서른 의원님이 이제 패널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의회 일정이 지금 오늘 뭐 내부 토론과 이게 쭉 다 있으셔서 빨리 말씀을 하시고 좀 그 이석을 하셔야 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내용은 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에 전해서 말씀하시고 선생님 말씀하실 걸 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발표 듣고 하시겠어요? 먼저 말씀할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 단 일찍 잡혀 있어가지고 인사 말씀만 올리고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그 작업이 아까 이 묵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그 상념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먼저 가신 이 동지들 과거에 유신 독재 한 거하고 또 전두환 군부정권의 한 거에서 싸웠었던 그 많은 동지들이 언뜻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지들이 오늘 이 상황 대선에서 진 지 며칠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상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유신 독재 아까 김정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올해가 박정희 유신 선포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도 유신 잔재가 청산이 안 되고 있는 이 현실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잔재 청산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당위가 새삼스럽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저게 쭉 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몇몇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해서 법안을 만드는 데까지 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저쪽이 응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바뀌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신청산특별법이 입법되어서 공포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환경은 더 안 좋아졌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두 다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유신독재 체제 하에서 피해를 입었고 유신독재 저항에서 함께 투쟁했던 입장에서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아직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도 하게 됩니다. 사회 근본 바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유신 독재 시기 헌법 파괴 행위 진실 규명과 또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약칭해서 유신청산 특별법이죠. 그거는 법안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입법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지고 여야 뭐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더 변질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법으로서 성립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하지는 못할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걸 안 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법이 성안이 돼 있으니까 본회의를 거쳐서 국민에게 공포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나올 우리 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작심을 하고 이 법안을 만들기를 각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은 이 법안 자체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5.18 진상규명법 또 4.3 진상규명법 여순 진상규명법 이 등등의 법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대부분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에 대한 진상규명도 얼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보면은 법적인 장치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셈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병사피해 보상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유신 시스템에 대해서 그 법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불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을 해도 지금 대법에서는 각하되고 있습니다.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 유신헌법이 만들어낸 그 틀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국회에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작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선거도 끝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 유신청산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에 진력해야 될 것 같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뭐 내용으로 보면은 구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과거사 진상 이 규명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유신청산 특별법은 국회에서 정리를 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신나고 바로 국회가 해산됐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던 이 곳이기 때문에 국회가 유신청산 특별법에 주도권을 쥐고서 그 진상규명에 대한 위원회도 국회에다 설치를 하고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할 게 아니고 국회가 설치를 해서 과거의 진상규명하고는 좀 다르게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해내는 작업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진상규명도 되고 그에 따른 후속 작업도 이루어질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직 이 부분이 국민에게 확실히 다가가 있지를 못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몇몇만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 국민들이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 또 기타 방법 등으로 해서 유신이 청산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있다. 그걸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함께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법 자체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그 유신청산 특별법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가 끝까지 남아서 함께 토론에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임재근 의원님도 계시죠? 가셨나? 예. 뭐 다 계시니까요. 국회에서 또 한 번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회 해주시고 저는 중간에 일어나는 걸 용서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조금 뭐 사정이 있어서 된 걸 양해하시고 또 남아 계신 의원이 있으시니까 또 발표 토론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러님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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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오늘 발표를 맡아주시고 오늘 전체 진행은 이 발표가 약 30분 이내에 그리고 패널들이 10분 이내를 해주시고 남은 시간은 플로우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론을 좀 얻고 우리 마지막 유신청산연대가 준비한 결의를 다지는 결의문까지를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명집 위원장님, 변호사님 예, 예. 준비 발표해 주시죠. 예. 예. 유신청산 특별법의 그 재정 목적과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신청산 특별법 재정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제까지는 그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하고 그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5.18 진상규명법이라든가 4.3 사건 진상규명법 또 여순 진상규명법 이렇게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런 것들이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죠. 그런데 여전히 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적 제도적 잔재에 대한 청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 제도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독재 정권의 통치기구로서 군림했던 형사사법기관, 관료기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민주적 통제 밖에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국가폭력을 방조했던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법원이 유신독재 시기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심에서는 긴급조치가 위헌적 법령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이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과 이를 적용한 재판 등에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의 정치관계법이나 또는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신분상의 차별을 용인한 노동관계법 그리고 재벌의 비정상적인 기업 및 시장 지배를 용인하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또 특정 언론사들의 언론시장 독점과 관원유착을 용인한 언론관계법 이런 것들이 다 유신독재 시기에 유사 입법기구 또는 위헌적 입법기구를 통해서 제정된 악법들인데 이것들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현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법, 그래서 이러한 악법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군사정변에 의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이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유사 입법기구들에 의해서 제정되었던 점에 착안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악법들이 무효다. 물론 뭐 유신헌법이나 1980년의 헌법도 무효이고 뭐 제3공화국이나 5공화국 운운한 것들이 다 불법국가였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당시 유사입법기구 예를 들어서 비상국무회의를 만들어서 법안을 날치기로 다 만들었고 또 전두환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양산을 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신헌법, 유신체제 하에서 그 당시 국회는 감히 국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유정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그런 국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역시 사실은 불법적인 대의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그런 유신체제에서 만들어진 법들이 다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그 기능을 회복한 국회가 재심사 절차를 통해서 그 내용의 위헌성을 재검토하고 또 그 개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바로 유신 잔재의 법적 제도적 청산입니다. 이제까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그런 법률과 이 점에서 확실하게 대비되고 구별되는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신 잔재의 청산을 법적 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과거사 기본법과는 달리 그 대통령 내지 행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신독재 시기에 헌법 파괴 행위 및 유신독재 잔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청산은 당시 박탈되었던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온전히 회복하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제 뭐 정권을 잃었지만 한편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면한 만큼 유신청산특별법 통과에 더욱 앞장서 줄 것으로 믿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목적은 제1조입니다. 전문이 현재 유신청산특별법 준비한 전문 약 30개 조입니다. 상당히 뭐 단출한 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담아야 될 내용은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은 유신독재 시기에 자행된 헌법 파괴 행위 및 유사 입법기구를 통한 유연적 법령의 재개정 등에 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잔재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그리고 이제 유신독재 시기에 대해서는 과거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일으킨 그 당시 1972년 12월 6일에 국가 비상사태 선언부터 1987년 현행 헌법의 시행일까지 시기로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박정희의 5.16 쿠데타라든가 국가재건 최고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사실은 포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시기를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규명 범위에 대해서는 초안법적인 비상조치와 국회 해산 그리고 1972년 헌법 및 1980년 헌법의 제정 경위 그리고 유사입법기구를 통한 유연적 법령의 재개정 경위 그 다음에 헌법 파괴 행위에 부수된 군, 형사, 사법기관 등이 자행한 국가폭력까지도 이제 포괄해서 진실규명의 범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위원회에는 이 법적 제도적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 각각 9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은 상임으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회의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진실규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제 위원회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가 이제 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내 각 정당이 의석에 비례해서 추천하고 외부 위원은 인사청문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격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두지 않았습니다. 기왕에 뭐 다른 정부 위원회들이 너무 관료 출신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관료 편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부위원회 자격을 뭐 대학 교수나 법조인 고위 관료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이 상당히 그 구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이제 조사의 방법이나 조사의 실효성 이런 것들은 그 5.18 진상규명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조사 방법과 실효성 보장 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문회는 이게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실제 뭐 밀실에서 무슨 저 수사하듯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그래서 그런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뭐 증거로 채택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유신전제 청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제고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조의 조사보고서의 작성. 이 조사보고서에는 헌법파괴 행위와 국가폭력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등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이 이미 있습니다만은 그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사실은 이것이 있었던 사건인데 여전히 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십 년 지난 것을 뭐 현재 재판을 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분명히 배제한다는 그런 법적인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벌칙인데 이것은 역시 5.18 진상규명법을 많이 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피해에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국회의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하거나 불응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료하게 설명들을 쭉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서론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안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안을 1차로 한 1년여 전에 제안을 해서 발의 준비를 하다가 좀 중단하고서 다시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번 안으로 지금 좀 변경을 해서 좀 내게 된 겁니다. 우선 이 안에 대해서 우선 패널인 우리 한상희 선생님 먼저 토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 건국대학교 법전에 있는 한상희입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참 이럴 때는 뭐 그냥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안 쓸 수가 없네요. 정말 만시지탄이죠. 벌써 있었어야 됐었고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었고 청산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국회에 그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기 그 아주대 계시는 오동석 교수랑 얼마 전에 그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수들 연구할 때 연구비 대주는 데인데요. 거기다가 그 이제 예외적 입법기구에 의한 그 입법작용 그게 이제 청산에 관한 연구를 신청을 했는데 아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교수가 되다 보니까 뭐 이론적인 거 따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일단 뭐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야 되는 과제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과제 앞으로 공부할 걸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가 제출해 봤는데요. 물론 이제 그 연구 계획서 내용은 여기 그 법안하고는 조금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기를 1961년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시기까지 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입법 그게 천건이 넘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국가중심주의 또는 관료지배체제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이제 법이기 때문에 법은
입법의 형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그랬죠. 권위주의적 법에 의한 통치,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권위주의 정권이 그러니까 그 국가폭력을 법의 외피를 통해서 은폐하고 은폐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요.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법 이론들, 뭐 통치행위론이라든지 특별권력관계론이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제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공사법 이원적 구분론 뭐 이런 것들이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탈정치화시키는 그런 제반의 법제들 그 법 이론들 뭐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폭을 넓히는 건 좋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실무의 차원에서는 그래도 가장 급한 부분 그러니까 그 이제 유신 이후 군사 독재가 완전히 그 뭡니까 폭력화되었던 그 시기에 대한 청산 작업은 뭐 이런 형식으로 이 법안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주 그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처리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선거가 끝나고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통합이라는 국민 통합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통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사람 한두 명 저쪽에서 임명했다고 통합되는 게 아니죠. 통합은 기본적으로 정책 통합이어야 되고 정책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 통합이 되어야 되고 가치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존재에 대해서 뭔가 합의된 공유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인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는 그 대한민국의 국가 존재 이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합의의 출발점은 과거사의 청산이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새로 출발한다는 그런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 현대사에서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진화위라든지 뭐 그런 그 뭐 민주화 보상위원회라든지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제가 위원인데요. 내일 모레 1년 만에 회의를 합니다. 1년. 그것도 줌으로. 무슨 회의를 하니까 저 민주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관리 주체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작업들을 거쳤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대한민국의 뼈대를 이루는 골격을 이루는 이 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죠.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 한편에 있어서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진실과 정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야당, 그러니까 곧 있으면 여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의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과거사의 질곡에 발목이 잡혀서 계속 허둥지둥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법령부터 제대로 고쳐나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만들어졌던 법령들이 민주화되었다는 이 시기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 생활에 하나의 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뭐 헌법적으로 본다면은 그 유신헌법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을 그러니까 국권을 수호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헌법을 제일 많이 파괴한 사람이 무슨 국권을 수호합니까? 국가 원수라고 그랬죠. 국가 원수일 수가 없죠. 국가 원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는데요. 그런 조항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사전투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뭐 문제가 있긴 했는데요. 실제 유신헌법 이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2명, 국회가 2명, 그리고 대법원 판사회의가 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위원이 되는 경우가 7명이었죠. 뭐 대법원 판사회의도 약간 그 민주적이라고 본다면은요. 그런데 그걸 유신헌법에서 333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333이라는 게 그래요. 국회가 3명. 이거는 뭐 대의기구니까 넘어가고요. 대통령이 3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지명하죠. 대법원장이 3명. 판사들, 그 대법원, 그 대법관 회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정하는 대통령의 사람으로 구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 관리조차도 그 뭡니까 어떤 한 그 정파의 그 손아귀에 집어넣는 이런 틀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민주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아니한 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게 유신헌법인데요.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그 인식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보안법의 근거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87년 체제 속에서도 전혀 의심도 하지 않은 채 회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직도 불안하고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는 법령에 대한 청산 작업은 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됐지만은 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뭐 내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더 그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넣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별도 뭐 결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조사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로 나온 악법들 이런 것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국회 입법 차원에서의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그런 조문은 또는 그 결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법이 있다. 특히 이제 정당법, 선거법 이런 탈정치화 시키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폐지하거나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폐지나 개정 작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맡겨 가지고는 어느 하세월입니다. 또다시 그 논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특위에서 총괄해서 처리하는 특별 입법 절차를 만드는 그런 그 법 규정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우리 네. 이광희 김희철 의원님. 네, 수고합니다. 네. 오늘 주로 할 이야기가 유신 독재 시기 헌법 파괴 행위 진실 규명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나름의 법안도 나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전반적인 부분하고 구체적인 부분하고를 나누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째는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민주당과 진보적 성격의 정당들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최근에 실패하긴 했지만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볼 때는 국회가 너무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 국회가 그 정도로 거의 3분의 2를 개혁 진보 세력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나라의 진정한 개혁이 힘차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년이 남아있는데도 너무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그 지방자치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 진보 세력이 거의 3분의 2를 잡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기초의회, 광역의회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대우하자는 법이 오랫동안 국회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데에 반해서 그것의 지방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 대전, 제주, 전북, 충북, 세종 7군데만 하면 전국을 다 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그렇게 오래지 않아 만들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지방자치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혁입법에서. 그리고 이 법률로서 제정될 부분이 아직 오히려 더 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개혁 그 진보 세력이 가지고 있는 뜻을 국민들의 뜻을 앞으로 향후 2년간에 자신감을 갖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들어가면 제목이 유신 독재식이라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포괄하는 범위는 1971년부터 1987년이거든요. 그러면 전두환 정권 7년 국보위가 헌법을 폭력적으로 개헌을 해서 지냈던 7년간을 표시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유신독재라고 해버리면 일반인들은 다 1971년부터 80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신군부독재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격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그렇고요. 두 번째 6조에 들어가면 외부 위원회의 구성에 있는데 첫째는 여기에 구성으로 놓고 보면 18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18명이란 짝수보다는 민감하게 의견이 대립될 때 홀수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좀 경험적 관례이기도 한데 여기서 짝수를 만들어 놓은 점은 좀 고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성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이러면 이거는 여당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당이 이렇게 하면 어쨌든 여당이 좀 우선적으로 4명을 차지하고 또 그리고 또 국회의원 4명 그리고 또 국회 그 당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가 또 4명 그래서 18명 중에 8명이 여당 쪽 지분이 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좀 공정한지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여당은 바뀌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여당이 바뀐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이 배분을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6조 3항에 가면 외부위원은 정무직으로 함이라는 이 용어가 맞는지요? 정무직이란 말은 정치 성격을 정자고 무는 힘쓸 무자거든요.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근무를 해라는 이야기, 상근직, 근무를 해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무직이라는 용어가 좀 애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할 만한 용어로 되기를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사무국장에 대해서 보수 등 이야기를 했는데 이 14조가 사무국 소속 2항에서 사무국 소속 직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사무국장 한 명과 필요한 공문을 둔다. 사무국장은 차관 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전체에 걸쳐서 보수가 보수의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없고 또 예우 대우의 수준이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이 부분만 딱 있습니다. 삼국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국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수를 정할 게 아니라 위원의 우리 국가기구 내에서의 그러니까 이 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의 국가기구 내에서의 수준을 먼저 정하고 보수도 사무국장 및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수의 수준도 그렇게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정도인지는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이게 모든 그 법률은 이게 국가의 법률에는 예산이 따라가는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이 법은 그 성격상 국가기구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이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국가기구에 대한 변화들을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좀 두는 게 어떻는가? 어떤 법률은 보면 어떤 법률은 그렇게 한다는 게 되어 있고 어떤 법률은 안 한다는 게 되어 있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법률을 운용을 하면 당연히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분명하게 정부에서 책임지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 제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뭐 자세한 그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만 뜻으로는 좀 그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재익 박사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전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회에 설치하는 것과 정부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갖는 장단점이 있다 있는데 국회에 설치할 경우에 우려는 이제 다른 분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다. 그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각종 정부의 어떤 이 태클들이 이 힘을 받기 어렵다 태클로 인해서 이런 이제 우려점들이 있다는 말씀까지는 주셨습니다. 예, 그 정도 듣고 다음 우리 이제 플로우 얘기를 좀 듣고 말씀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일단 오늘은 저 자리에서 방청석에서 아니 이렇게 플로우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기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각자에게 다 하셔도 좋고요. 자.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가 희망하고 기다리는 법안을 이렇게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되고 나면은 또 나름대로의 뭐 논의하는 과정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 사항도 뭐 문제 제기든 다 좋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그 국회 50년 그래서 청산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대표단 회의에서 1월에 대표단 회의에서는 3월에 토론을 거쳐서 4월 말까지는 입법 발의를 하도록 하자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입법 발의는 뭐 1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 참여하신 분들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네, 좀 더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서 공동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말씀 주시죠. 예, 최장님. 본인 소개와 함께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발언자는 네. 마스크를 잠깐 내리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외대 경임 교수 최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거를 국회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걸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때 독재 정권이 대통령직을 갖고 있었지만 검찰이나 법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고 그 잔재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그 검찰 조직의 공화국이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걸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독재를 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이 독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회도 그 대통령의 권력에 반드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시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늘 송병춘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국회도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회나 아니면 또 검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시스템, 정치 제도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내용이 과거에 유신체제에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이 정권에서 어떤 희생자가 어떻게 더 나올지 지금 저희들은 겁이 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피해 보상과 더불어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시스템이 다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신 독재와 같은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나 국회나 이게 한통 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주권자인 민중의 국회에 대한 견제 뭐냐면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문제가 될 때 일정한 수 이상이 서명을 할 때는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 스위스에서 주요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부 다 국민 투표를 거쳐야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위에 민중의 결정권이 국민 투표가 존재한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분 네. 인물 쪽 지적이면서 의견으로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 또 말씀 주시죠. 본인이 관련된 뭐 법안의 사례를 지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신 시기 두 박정희 전두환 두 구태타 지역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상입법부에서 전부 459개 법안이 재개정됐습니다. 지난번 1월에 우리 워크샵을 통해서 그 459개 리스트를 다 뽑아서 지금 이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할 수준입니다. 뭐 정치 관련법, 그 다음에 언론 관련법, 그 다음 노동통제 관련법, 경제 관련법, 뭐 이런 사회통제 관련법 등 각가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리 사회 골간들이 되는 그런 영역에서 다 그런 법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다수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어쩌면 좀 책임을 방기했거나 인식을 못했거나 그것이 그냥 유신이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우리. 예, 여기 마이크. 전태사 선생님,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공동체 상임고문 전태삼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자리를 국회에까지 마련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가 입법을 정의로운 입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과거 잘못된 유신과 그리고 군부 독재의 전두환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기라 하기를 기대하면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결의를 우리가 여기에 소극적으로 먼저 걸르고 나가야 되겠지만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유신 속에 그리고 전두환 군부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파괴되고 부서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향후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보다 시민들이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 있고 정말 우리 모임이나 소통의 공간들이 참 여러 상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민과 더불어 함께 여러 곳에서 소외되어 있고 말 못하는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소환 초대를 해서 오늘 이러한 경위들과 지난 날들을 먼저 공감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소급해서 한 곳으로 모아내는 작업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행사 이후에 좀 더 넓은 그러한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현재 처해 있는 시급한 상황들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간략하게나마 저는 50년 동안에 유치장과 그리고 철장과 감옥에서 지내온 그러한 날들이 지금도 정말 어느 한 곳으로 우리가 시민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다시 이제 네, 네 임영원님. 네, 윤미향입니다. 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법안을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5.18.43 5.18.43 여순 먼저 이렇게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에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또 진상규명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뿌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깊숙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줄기들, 그 뿌리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범죄들, 피해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지가지 하나씩 먼저 해결되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좀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오래도록 이야기해왔던 사실은 유신 군사 독재 청산 입법이라는 것은 더 뿌리로 본다면 일제 그 과거 역사와 일제 시대 때 우리 민족을 독립운동하는 것을 제어하고 또 우리 민족을 감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법들, 그 법이 결국 해방 이후에도 이어와서 또 유신 군사 독재 청산 입법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제들이 만들어졌었을 텐데, 혹시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런 그러니까 일제 과거 일제 시기에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법들과 이런 유신 군사 독재 청산 입법과의 연관성에 대한 토론을 했던 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담겨졌는지 하나 조금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법에 보면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 직속 군 의무사 진상 규명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해서 결정을 내리고 공고를 해도 그 공고가 다시 군으로 가면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거나, 또 역시 그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국가가 가해자잖아요. 지금 유신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들도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뭔가를 명령을 내린다든가 뭔가 어떤 배보상의 기준을 정한다라든가 사죄 기준을 정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조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류들이.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에 오면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 돌이켜보니까. 근데 이제 이 법에 보니까 14쪽에 보면 제4장 제2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사실은 법을 보니까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런 표기가 정말로 무책임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을 만드는 시기에서라도 이게 또 나중에 심의하고 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법안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노력해야 된다라는 약간 뭐 어떤 자의성에 두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임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이 돼야 힘겹게 이루어지는 이런 법에 의한 진상조사 이런 것이 또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건데 아까 그 서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가셨지만 무엇보다도 입법이 이루어지려면 이 대중적인 호응과 또 목소리 그게 조금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야 더 어려워진 지금 현상에서 이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역사 교육의 부재라 그럴까요? 우리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 그게 있어서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역사 교육이 부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신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지금 굉장히 저는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나와 별로 연관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느낄 것 같아요. 지금 투표권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입법의 주체가 되는 바로 우리들의 국민이 그렇다라고 볼 텐데 과연 그런 세대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다, 우리가 살아갈 법과 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금 하실 생각이신지 그래야 또 국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구체적으로 한 것이 개헌법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개헌법에 관한 연구 토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결론은 한국의 개헌법이
일제 메이지 시대의 제국헌법의 계엄령법을 거의 그대로 준용했다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 현행 계엄법으로 다시 과거와 같은 군사독재가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동원하고 그리고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계엄령,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미얀마를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까마득한 과거일처럼 느끼고, 80년 계엄령이 까마득하게 느껴지지만, 지난번 박근혜 그 저기 저 퇴행적으로 마지막에 계엄령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무사하고 지금 그 당시 김무사령관 조 의원인가 누구 하여간 그리고 청와대에서 협의를 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군은 막강한 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먹어 동원할 수 있고, 동원되면 민간이 그걸 막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던 것이고, 박정희도 늘 거기에 기대서 해왔기 때문에 정치 군인들의 존재가 잠재되어 있는 한은, 또 그리고 그런 제도가 유효할 수 있는 한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지금 크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가 이 일하면 10년 구상을 했다면서 했던 것이, 하나는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유신을 청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민들 속에 대중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입법을 실현하는 것과 더불어 대중적인 그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 때 이걸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들을 나름대로 설계는 해두고 있습니다. 해두고 있는데 문제는 언론의 관심도가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 그렇게 자꾸 들추냐, 이런 식의 역사인식의 불비의 조건들이, 또 언론이 망가진 그런 결과들이 또 있고, 막 역사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 또 역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주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을 한때 우리가 이제 청산법에 그런 내용을 좀 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한 점도 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예, 말씀하시죠. 네. 예. 제가 그 이제까지 나온 거에 잠깐, 대해서 조금 일단 말씀드리면 마신 말씀이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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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예, 예. 답변하시기 전에 좀 이슈와 한달까 좀 그 논점을 좀 정리하면, 첫째는 한상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유신독재 시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1961년 5.16 쿠데타 그때 만들어진 국가적인 최고회의라는 거, 그래서 시기를 1961년 5.16 쿠데타부터 87년까지 포함시켜서 할 것이냐, 여기 이 법안에 이 초안에 나온 것처럼 유신이라는 말을 자기들이 공신용어로 쓴 72년 유신 선포인데, 그 전 단계인 1971년 국가비상사태, 사실 뭐 그 전 단계인 1971년 10월 유수령인데요, 유수령 이걸로 할 것이냐 하는 그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미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뭐 토의를 해온 것인데, 시민 교육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교육, 정치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 신세대들 특히 유신 독재, 유신이 뭐지? 뭐 그거 지금 뭐 할 필요가 있어?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내부에서 그동안에 논의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제4장 보면 조사 결과 를 어떻게 국가기관이 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도 뭐 주장을 했는데, 조사 결과를 시민교육, 정치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강제조항을 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원 설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학교 공교육에 이 조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반영시키는 조항, 어차피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사 보고서를 그냥 활동 기록으로 보존 관리 뭐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른다, 이걸 넘어서서 국민교육, 시민교육, 정치교육, 민주주의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좀 토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광희 대표께서 요매 김해시의 의원님이시죠. 네. 예. 뭐 저 부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17개 그 광역 시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얼마 안 되는 지원금을 받습니다만 지원금도 아니고 뭐 생활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명예연금이랄까 이 하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서울 경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게 기사감인데 지방자치 조례가 이 국법 실정법보다 앞서간다 민주화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그 더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혹시 뒷자리에 뒤에 오신 분들 중에 인사하실 분 있으시면 소개를 하시거나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먼저 혹시 먼저 얘기하죠. 예. 네. 교수님,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저기 그 제가 이제 윤미향 의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조 조사 보고서 작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보고서에는 국가기관이 해야 될 조치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망에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 한상희 교수님도 이 결국 그 악법들에 대한 재심사에 대한 그 의견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사 보고서에 담아야 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구속력 있게 이제 국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해서 국회의 어떤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할 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담는 게 좋겠다. 그런 같은 의견이시죠.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의 법령까지 이제 비교해서 그런 그 연원을 따져볼 수 있는 게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 조선 식민지 조선에 그 적용되던 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조선에 특별히 따로 법은 없죠. 일본의 제국헌법과 이제 일본 국내법이 있을 뿐이고 근데 그게 그대로 이 조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총독부령이 있습니다. 총독부에서 이제 그걸 영으로 만들어야지만 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게 보면 일본의 민법이 있었는데 일본 민법이 그대로 우리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 민사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부만 준용을 했던 뭐 그런 사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식민지 조선의 어떤 사법제도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의용을 했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우리 국내 학자들의 연구들이 굉장히 저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그런 각종 그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조금씩은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 같은 거를 해서 일제시대 때 사법제도와 이제 해방 이후의 사법제도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법제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헌법이나 법령을 따른 것은 아니고 미국 헌법이나 법령을 거의 그대로 빌려왔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시대에는 사실은 법제도라는 게 그 거의 뭐 그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그 무시됐죠. 무시됐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실질적으로 실행력 있는 법률은 저기 삼공화국 이후에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삼공화국 이후에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미국 법제를 따랐던 그런 여러 법령들에다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 그다음에 관료중심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색깔의 법령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만들어졌죠. 난 특히 1961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그러한 법령들을 사실은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당법이라든가 각종 정치관계법, 언론관계법, 뭐 재정금융관련법, 노동관계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사실은 대부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유신 때 그것들이 계약이 됐죠. 더 훨씬 더 계약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신 청산 특별법에는 그래서 물론 이제 1961년부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유신 체제는 완전히 헌법을 무시한 헌법이라고 할 수 없는 헌법, 이른바 헌법이지 사실은 반헌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민주공화국 자체를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유신 청산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국가재건 최고의 당시에 만들어진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사실은 이렇게 슬그머니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유신청산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우리 그동안 과거사청산 작업이 그런 국가폭력 피해자 보상 명예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와 같은 민주화 세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저 변신해가지고 그런 새누리당에서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 얘기하면 뭐 그때 그런 저기 민주화 운동 했다는 것을 무슨 뭐 훈장으로 생각하고 보상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치사하게 난 안 받겠다 뭐 그런 김영환이 같은 놈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 하고 했는데 사실 젊은 애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실 그 과거사 얘기하는 건 이거 꼰대들이나 하는 얘기 아닌가? 지들 보상이나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들 민주화운동에 그런 훈장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 물론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의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런 악법들을 청산하자는 것이죠. 그 연원이 바로 유신 독재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20, 30대의 청년들이 투표 행태 이것은 결국은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는 현재 정치관계법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당법이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그런 정당에 들어가서 당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공천권도 행사하고 또 피선거권도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게 현재 정당법이고 현재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법을 보십시다. 국회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이원적 대표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통령제인데 사실 국회가 예산통제권도 없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권도 사실상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이비 대통령제죠. 그런 진짜 허울뿐인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게 사실은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어찌됐든 이러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유신청산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 그냥 옛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재정금융관계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여전히 재벌 중심의 어떤 그런 경제체제라든가 또는 뭐
그런 뭐 노동관계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주 지금 현실적인 과제하고 유신청산이 맞닿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그 유신 첫 번째는 이제 유신 군부독재라고 하는 것이 예, 전두환 군부독 전두환 시대까지 포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군부독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정확한 용어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독재는 사실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군부가 직접 통치 주체가 됐을 때 군부 자체가 통치기구로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군부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단지 군부를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일부 동원한 거 뭐 주요한 통치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부독재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유신독재라는 것을 우리가 박정희가 죽은 것으로 유신독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전두환 독재 시기를 이제 제2의 유신 또는 유신 2기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위원회를 국회에 둘 거냐, 이제 뭐 정부 산하 기구로 둘 거냐. 이건 뭐 당연히 국회에 두는 것이 그 명분상 또는 그 과제의 성격상 국회에 두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를 두는 것은 뭐 정파적 대립의 뭐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위원회로 두든 국회의원회로 두든 어찌됐든 현재 정파의 구성을 반영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명분과 이제 그런 설득 또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유신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어떤 그 국진당, 이런 국진당의 어떤 그런 태생적인 그런 원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신청산특별법에 사실은 국진당도 예, 동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우리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입법의 통과는 물론 여야 간의 합의의 산물이 되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여기에 저기 뭐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이 뭐 개입해서 방해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원천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제6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뭐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아니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이렇게 안배한 거 요것은 이제는 좀 이게 정부위원회였기 때문에 정부위원회라면 이게 필요하겠지만 국회위원회라면 뭐 이게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의석을 비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건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을 정무직으로 한다 이렇게 그 의문을 표시하신 분이 있는데 이 정무직이라는 건 원래 선출직과 임명직을 정무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제 정무직이라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국 직원들을 별정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별정직이 보좌관들을 별정직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일반 행정직이 아닌 보좌 역할 하는 뭐 비서관 뭐 이런 것들을 별정직으로 하는데 바로 그런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처 직원을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사무국장을 차관부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일정하게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별정직으로 한다면 그 이제 위원들은 적어도 이제 차관급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하나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은 이게 이제 국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사무처가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정경제부에서 뭐 이렇게 정부 예산은 다 이제 총괄해서 편성해서 국회에다 제출하는데 이건 이제 국회 사무처가 편성하기 때문에 뭐 정부 기관이 이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간섭할 여지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뭐 이 정도로만 일단 답변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궁금한 점. 예. 우리 오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민주화운동 동지에 일을 하고 있는 오홍재입니다. 예. 뭐 제가 이제 뭐 이 입법을 위한 이거와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입을 여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중에 그 김혜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구 하나의 어떤 중요성을 제가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입을 열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 보면은 저도 아까 중에 그 말씀드렸듯이 전국 그 민주화운동 우리 동지애들의 어떤 그 모임이 민주화운동 그 관련자들이거든요. 관련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민주화운동 그 유공자법 제정에 앞장을 서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배상을 좀 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민주화운동 우리 저희들이 관련자가 맞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말걸 잡은 이유는 이 입법을 하면서 문구 하나에 좀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정확하게 좀 피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전국을 좀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보면은 우리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라는 그 증서를 하나 받음으로써 모든 것이 보상배상이 된 것처럼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또 이 증서를 받은 사람들이 유신군사 독재에 저항하고 항거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 노동계에서는 해고 학생들은 뭐 퇴출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저는 인정받은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국회에 법을 만들기 위해서 돌다 보면은 뭐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조차 자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좀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사실 많이 합니다. 뭐 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거 하려고 그거 했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들 좀 힘을 좀 빠지게 하고 사실 요 앞에 그 우리 그 전에 한진중공업 그 뭐 우리 여성 첫 여성 용접공으로 계시는 김진숙 우리 그 동지가 이제 복직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사실 저도 지금 35년째 복직을 못하고 있는 해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 민주화운동 관련 정서의 이런 문구를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애달프다. 아니 이 길을 보면은 문구에 보면은 분명히 뭐 헌정지서에 확립을 하고 뭐 국가를 위해서 기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분명히 해고가 된 사실인데 과연 이 해고를 계속 해고자를 계속 남겨둬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잔재적인 어떤 그 입법을 시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도 좀 우리 그 이 운동을 하면서 도와다니다 보면은 좀 관련자라는 어떤 그 증서 하나 받아가지고 유신군사 독재에서 피해받던 사람들이 다 보상받은 것처럼 이 애국대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 법안을 만드실 때 문구 하나라도 조금 신중을 많이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오늘 그 우리 80년대 해직 언론인이시면서 또 자유신문 천재단 활동하면서 이번에 저희 공동 대표로 선임 되신 우리 김준모 선생님 예 한 말씀 하시죠. 언론 관련법도 참 많은데 예. 예. 이번에 최근에 다시 합류하게 된 김진범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동 대표라고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 참석하기는 오늘 처음인데 오늘 하여튼 법안을 직접 그 쓰신 그 송 변호사님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40년 전에 80년 해직 언론인 관련해서도 그 관련 무슨 뭐 법이라고 할까요? 무슨 뭐 나름대로 뭐 만들어놓은 대해서도 그걸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뭐 이렇게 이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불과 40년 전, 물론 당사자인 저희들이야 뭐 엊그제 일 같기도 하지만 지금 국민들 중에서, 소위 유권자들 중에서도 40년 전 하면 까마득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신시대를 지금 이 화두로 해서 얘기를 꺼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가질 것인가, 우선 그런 회의가 들면서 물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인 것은 분명한데,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만시지탄도 이런 만시지탄이 없다. 지금 이 세상이 몇 번 뒤바뀌었는데 박정희 시대 그 유신 그 독재 청산 그 관련 법을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자고 지금 나서니, 지금 사람들 물어보세요. 지금 유신이 뭔지 우선 이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그 만시지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은 국민들의 그 호응을 얻어내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기에 그 적극적으로 이걸 참여를 시키고 또 국회에서 할 경우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상대가 있으니까. 더구나 지금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갑자기 지금 뛰쳐나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저런 그 자기들 말로는 법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지금 법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나치도 다 법으로 다 된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총칼 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지금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것 같은데 법으로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이 대안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스치는 그런 생각으로는 유신이라는 이 군사 독재 청산 이런 식의 워딩 그 개념보다는 결국은 이게 유신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그 대다수의 법들이 특징을 요약하자면 반헌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헌법을 무시한 기존의 헌법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유신시대에 그냥 박정희가 자기 편의대로 다 만들어버려서 거기에 다 충성을 했고 거기에 그때도 입법, 사법, 행정이 멀쩡하게 다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충성하고 법에 다 따라서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집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헌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그때도 다 법관이 있고 판사, 검사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권력이라는 그 폭력 앞에 다 온순한 양이 돼가지고 알아서 적당히 긴 사람들이야. 그래서 충성해서 그 대가로 감투를 쓰고 국민의 저 나라의 녹을 먹고 가정적으로는 출세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한테 다 족보에 남길 만한 그런 이런 그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반헌법적인 체제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비겁한 백성이 양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끼친 해악이라는 게 지금 유신헌법 청산, 유신법 청산 지금 얘기하는 기본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한 나라, 비겁한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각성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적인 캠페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법조문 몇 개 만들어서 뭐 땅땅 통과시켜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건 정말 그 범국민적인 또 다른 촛불 이거로 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럴 때 유신이라는 특정 시대의 어떤 그 정치 그 이거보다는 이 딱히 어떤 개념이 확 지금 떠오르질 않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재헌 국회에서부터 만들어졌던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이런 것들이 다 그동안에 백성을 다 그 옥죄어왔고 억압해왔고 그랬다 이거죠. 그런 걸 뻔히 아는 식자들이 거기에 다 종사해서 그 했고 그건 마치 뭐하고 갔냐면 일제가 전쟁에 이 조선 사람들 전쟁에 전선에 몰아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아는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다 뻔히 알면서 앞장서서 나팔 불어주고 종군 독려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예, 예. 어쨌거나 지금 이 우리 정신 이 유신 청산을 위한 이런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이거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 국민 전체에 다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서 이게 이 정말 들불에 이제 들 이게 들불처럼 이게 일어나야 되는 이런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말 국민적인 어떤 그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렇게 되지 어디 일각에서 뭐 백날 떠들고 얘기해봐야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두 시간이 다 되었네. 조금 말씀하실 분들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또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그 저기 임승철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오셨으니까 우리 진화위 위원으로 지금 활약 중이십니다. 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승철입니다. 오늘 그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예, 고맙습니다. 쭉 보면서 하나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진실화위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문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1년도부터 87년까지면 17년 기간에 다양한 사건과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이 안에서 포스트로 놔두고 밖에 있는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로서는 그 진화위에도 있는 그 자문위원회 같은 형태를 한번 고민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런 법안에 반영됐으면 싶은 의견들 주십시오. 또 요 아까 자고 한 글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니까 참가하신 분 누구나 상관없이 한 말씀 지금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그 뒤에도 우리 심리자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한 말씀도 다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그 저 끝에 뒤에 앉아 계시는 분 혹시 예, 아니신가요? 예. 예, 또 우리 이창원 선생님도 예, 한 말씀 하시죠. 원래 한 말씀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늦었습니다. 저는 원래 뭐 빵꾸가 나면은 그때 가서 말을 하는 베타인데 어쨌든 뭐 이제 마이크 왔으니까 예, 저는 저 사구 통일평화재단의 사료실장으로 있는 이창훈이라고 하고요.
가구 통일평화재단은 1975년 4월 9일 날 박정희 극악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8분이 사형을 당하셨고 그 뒤로 32년이 흐른 뒤에 겨우 32년이 흐른 뒤에 법원으로부터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을 모시고 있는 재단입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32년 만에 무죄를 받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제 그 유신의 망령이 살아남아서 그분들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국가 배상한 것을 환수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작금의 상황이 벌어져 있고 지금 이제 그동안 뭐 문정부에 많이 기대를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랬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어서 벌써부터 이제 그분들이 또 다가올 고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옛날에 그 뭐 그 농사 짓던 분들은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아주 이제 하시곤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를 쫓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그 악의 근원을 뿌리채 뽑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뿌리채 뽑는 일이 바로 이 오늘 우리 입법 이 결의 대화가 아닐까. 그래서 반드시 유신 군사 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잡초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패널 분들이나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이 유신 군사 독재 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이제 결의에 찬 이런 결의를 오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론회를 마치고 결의대회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어떤 사회생활이나 기타 자기가 소속된 공간에서 유신 독재를 반드시 이번 기회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뿌리채 뽑아냅시다. 이런 걸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2000 투표수까지 얘기하려니까 또 하여튼 이 앞으로 저희들이 결의를 다지면서 하여튼 오늘 좋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뭐 시리에 빠져 있고 힘들어 할 텐데 특히 우리 윤미향 의원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한테 힘 실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힘을 실어줘야 돼요. 다들 하여튼 힘내서 힘차게 반드시 올해 한 해 유신 독재를 끝장내도록 합시다. 마지막 결의로 참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뭐 뒤에 오신 선생님 사람을 괜찮으세요? 예예. 예. 그러면 일단 오늘 마지막 그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우리 발표와 토론하셨던 분들께서 주시고 일단 우리 마지막 결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한상희 교수님 하실 말씀 오늘 토론 좀. 제가 뭐 더 첨언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그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뼈다귀는
법제죠. 이 법이 제대로 그 정리되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뭐 과거사 청산, 피해 회복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0년 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임시헌장을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 바로 그 단호한 선언 이 선언이 10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추석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곧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청산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강현 의원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 지난번 토론회도 참여하고 최근에 참여를 했는데 좀 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하기를 좀 바라고 장소도 너무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좀 전국을 좀 다니면서 예, 저 남쪽에도 가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함께 공감이 얼마나 되는지 남쪽 지방에도 갔다가 중간에도 갔다가 좀 다니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 이상입니다. 예, 예,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의 그 국회의원 참여하는 분들이 다 지방 의원들이 없으셔요. 그래서 부산, 경남, 부울경 쪽도 가고 호남도 가고 충청권도 가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결국 모아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 뭐 저는 이번 대선 패배라는 것이 결국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진단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뭐 간단히 제 의견을 말한다면 결국 정부 여당이 적폐 청산 또는 개혁을 위해서 협치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성과가 없었다. 사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었지 않은가. 그 대선 패배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오히려 패배로 인해서 저는 민주당도 개혁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반성할 수 있고 뭐 그런 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방선거까지 패배해야지만 이제 더 명확해지겠죠. 지금 상당히 지방선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들도.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자기 새끼들이 또 시의원도 당선되고 군수도 당선되고 해야지 다음 재선을 보장하니까. 그래서 난 지방선거까지 패할 것은 이제 뻔하죠. 반드시 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비판받을 것이고 그것이 반성의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개혁한다는 건 뭘까요?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결국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의 그 정당 구조 또는 뭐 국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관계법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뭐 이번 대선 막바지에 민주당도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뭐 당론으로 정하긴 했지만 좀 어정쩡했죠. 뒤늦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정치 개혁을 제대로 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유신청산특별법이라는 건 그거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강제해야 됩니다. 여기 붙어라. 여기 제대로 해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뭐 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참여해 있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참가하고 이제 단체를 계속 지금 확대를 해 가는 중입니다. 가면서 단체들 1차적으로 좀 앞장서서 해당 영역에서의 유신청산의 필요성 공감대를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또 그것이 일정 시기에 있어서는 좀 대중적인
분위기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뭐 그런 나라도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보시면 저희가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결의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결의를 제가 같이 읽고 그리고 혹시 가감하실 것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이걸 채택하는 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신 군사 독재 청산으로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루자. 현재 한국의 민주화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시민들의 촛불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는 3월 9일 대선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 오늘 민진보 세력은 잔존 적폐 세력의 퇴행적 방해를 뚫고 나가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민주화를 완성하고 평등, 인권, 평화,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치열한 반성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군사 정권을 퇴시시킨 1987년 6월의 시민항쟁 이후에 진행된 민주화 과정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에 자행한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가 남긴 적폐를 일수하지 않으면 민주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검찰을 비롯한 거대 관리집 등과 재벌의 횡포만이 아니라 정치를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권력 만능의 패거리 정치 문화와 폐쇄의 과도적인 정당 정치도 유신체가 남긴 악성 유산이다. 안타깝게도 군사정권 시대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치관련법, 경제관련법, 언론관련법, 노동관련법 등 악법들과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억압적 통치기구에 아직도 근지하며 인권탄압과 권력남용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거사 청산작업은 미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은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지를 포용하는 진정한 화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의 시대를 적폐를 정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유하는 뜻을 공유하는 정치인, 민주시민, 민주화운동단체가 결집한 유신청산민주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1. 국회는 박정희 정권의 72년 10월 17일 선판 10월 유신이 헌법을 파괴한 군사정면을 확인하고 유신헌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 2. 국회는 1972년 유신 쿠데타 이후 국회를 대신하여 설치된 비상국무회의, 1980년 전두환의 군사반란 후 국가보위법회의 등 유사 입법기구를 통해 재개정된 각종 악법들 역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라. 셋, 국회는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발생한 과거 사건에 대한 각종 파행적 판결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하라. 넷, 국회는 유신통치기구들이 자행한 국가폭력 피해에 대하여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라. 다섯, 국회는 유신청산특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이상과 같은 요구에 따라 가시적인 개혁조치가 이룰 때까지 유신청산민주연대는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 사회전을 연대하여 유신군사독재청산운동을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3월 15일 유신청산민주연대. 내용 중에 혹시 뭐죠? 네? 날짜가 잘 2020. 아, 2020. 왜? 아이고, 이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째 이게 15년 됐을까? 아득한 옛날인데. 예, 예, 큰 실수였습니다. 예, 실수 받으시고. 혹시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 가감하실 것이 있으시면 아마 벌써 써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써야겠나 봅니다. 네. 없으시면 박수. 없으시면 우리 박수로 받을까요? 예. 네. 네. 우리 참가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아직 뭐 심의 단계에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함께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제 분기별 일회인 운영위원회를 다음 주 화요일에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 단체별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해서 앞으로 사업 방향과 이런 내용들을 해 나갈 것이고 다음 토론회는 4월 19일에 있습니다. 4.19에 맞춰서 국회의원회관 3회의실에서 그 4.19 혁명을 짓밟은 5.16 군사정변에 그리고 그 정변으로 이어졌던 우리 현대사 그리고 그 박정희 시절에 그 이른바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만든 악법들, 이 악법들까지 문제를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곧 토론의 내용 공개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예. 그러면 우리 오늘 다 같이 받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토론회 모든 순서를 결의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